다음 차타 5, 5 교차로 통행 방법 등 요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교차로 통행.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교차로 측단 30m 이상 지점에서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 다음에 우측 차로를 따라서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에 좌회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참고 일방 통행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은 미리 다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교차로 통행 시 주의사항. 좌우회전 시 말려드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좌회전 시 내륜차, 안쪽 내륜차로 인하여 보행자나 자전거 등에 말려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좌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교차로 내에서 정차 시의 진입금지.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상황에 따라 그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 전체에 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차로 통행차의 진행방해 금지사항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리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할 때 다른 차의 진행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게 진로양보를 해라. 즉 다시 말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폭넓은 도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라. 폭넓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게 되죠.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측 도로 차의 진로 양보.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직진 및 우회전 차의 진로를 양보해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도. 회전교차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회전교차로 시험 문제가 꼭 한두 개가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돌아가는 침의 반대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문제도 그랬죠.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전해야 하고 진출입할 때는, 진입하거나 출입할 때는 방향 지시 등을 분명히 작동해야 하고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통행방법 첫 번째 사항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하라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 회전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하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회전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해야 됩니다.